X됐습니다. X됐어요. 형님들 X됐어요. 큰일이 났습니다, 진짜. 빨라야 되는데. 그 뭐야, 약좀 이거 말고 내 방에서 노란 색깔 좀 갖다 줄수 있어? 그약 바르는 거? 에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 이거 좀 올라왔었어. 이 운동할 때 차는 것 때문에 여기도 올라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잖아. 일단 인스타도 여러분들 올려, 아물고 있어, 이제. 심한데 이게 다 나왔다가 운동하는 거 팔, 그거 뭐 차는 게 있어. 그뭐 차는 거, 이게 팔, 이게 차는 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막 피부가 민감해서 그런가 봐. 쇠똥아, 쇳대, 슬러브, 슬러브, 그래, 슬리브, 슬리브. 팔꿈치 보호대, 뭐 그런 거. 그런 거 차서 그래. 그런 거 차서 그렇습니다. 쾌하네, 씨. 나도, 그니까 왜 이렇게 쾌하냐. 족같게 사람이. 긴팔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다 나왔어, 거의. 여기 나 원래 피부 약간 여기 막 그랬잖아.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아졌어. 손바닥은. 그나말 감스트랑 그 국토하면서 여기 다이 그랬었는데 여기 괜찮았잖아. 꾸준히 발라줘야 돼. 여기 발라줘야지. 피부가 좀 약해. 내가 이제 사람이 좀 약한 사람 같아. 나는 진짜 좀 몸이 막 체질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 팔싹둥이라서 그런가? 근데 8개월 만에 엄마 배빵 차고 나와서 그런가 봐. 나 인큐베이터 5개월 살았었어.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5개월, 너무 약해서 인큐베이터에서 5개월을 지냈어. 그러니까 반년을 내가 인큐베이터에서 살았던 거지. 성질이 졸라 급했는지 모르겠는데, 8개월, 뱃속에 8개월 있다가, 엄마 여행 갔어. 여행 갔는데, 산으로 어디 여행 갔는데, 갑자기 내가 나가고 싶다고 지랄 엽차기를 해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나왔더니, 팔팔한 줄 알았는데, 팔팔한 줄 알았는데, 바로 인큐베이터에, 바로 감옥을 갔죠. 바로 인큐베이터 감옥 갔어요. 5개월 살다 나왔어요. 잡상형님 감사드립니다. 1430개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잡상형님 어서 오십시오. 머리 괜찮나요? 안 만져 안 만져 안 만져.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아침에 공지를 남겼죠? 와, 난내 4월달 스케줄 보고 나 진짜 토악질이 나오더라. 이렇게 남겼죠? 이유가 있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이 없다. 제 4월달 스케줄 보여드렸죠? 두세 개씩 있어요. 방금도 방송 직전에 왜 수정을 했냐? 미팅이 잡혀 8, 7시 반에 미팅이었는데 제가 이게 강남에 차가 막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좀 막혀 가지고 제가 30분을 늦췄어요. 미친 스케줄. 미친 스케줄. 차 막혀 가지고.
네, 디스라이트 맞습니다. 디스라이트 미팅 왔고 다른 것들은 이제 따로 이제 순위권이 끝나고 미팅을 잡아놨어요. 알바노. 그 말이 그뭐 그렇게 따 나온 뭐 알바노야 이 새끼야. 그래도 알아줘야지. 알아줘야지 뭐 이렇게 서운하게 얘기해 이 새끼야. 그래서 제가 이 공지의 내용은 제 허리를 다쳤습니다. 진짜 허리를 다쳤어요. 어제 율리에스 형님이랑 운동하다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 막 했거든. 이거 하다가 이거 당기는 게 이게 너무 힘이 약하대. 그래서 컨디션 안 좋아 보인다고 했어. 그래서 이게 데드하기 전에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거든. 쇠로 그거 하는데 내가 무게를 별로 못 친대. 22, 40 꼈는데 이걸 몇개 못한대가지고 데드리프트 하는데 30 끼고 아니 30, 30, 10, 10, 10, 10, 10, 10 3개 끼고 이러고 데드하는데 별로 안 좋대. 근데 여거 한 번만 더 하자 그랬는데 내가 그래 뿡시렁 됐지. 형님 저 힘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40, 한번 10만 더 끼고 한번 더 해볼까 했는데 율리에스 형님은 컨디션 안 좋은 걸 알았던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약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율리에스 형님이 그래 한번 얼른 100도 끼니까 해보자 해가지고 뜨뜨 했어. 다 했어. 근데 하나를 더 빼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고 내려가자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 하고 딱 내려가는데 두둑 이런 거야. 그러니까 딱 뭐가 뼈가 분리되듯이 뚝뚝 이렇게 된 거야. 뚝뚝.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파스 난도 지나놨어. 어머. 아, 빤스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여기. 아니 진짜. 아니 내가 그래서 조기 치료를 했어. 율리에스 형님이 조기 치료를 어떻게 해 줬냐면은 냉찜질. 한 내가 어제 20분씩 끊어서 한네 번, 세번 하고 자고 공지 쓰기 전까지 냉찜질을 했지. 근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말이라 못 갔고 지금 나 허리 디스크가 그러니까 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율리에스 형은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너가 원래 들던 무게가 있어서 그 근육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게 심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뭐 약은 먹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 처음으로 허리를 다쳤어 살면서. 근육 놀랜 정도일 것 같다는데. 근데 뚝뚝 소리가 율리 형도 들었대. 그래가지고 벨트 소린가 이랬는데 내 허리 소리였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지. 엄살은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딱 냉찜질하면서 다리가 저린 느낌이 있었고 말을 하는 거야. 허리 디스크 미리 겪은 형님들한테 이게 막 허리 저린 느낌이 있고. 형님 디스크는 그렇게 쉽게 안 옵니다.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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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그래? 그럼 뚝뚝 소리가 그러면 인대가 뭐 어떻게 된 근육이 뭐야? 근육이 어떻게 된 건데? 근육 놀랜 거야? 뚝뚝 놀래도 뚝뚝 소리가 나? 아 그래? 아 놀래도 그런 거야? 아 그래서 뭐 염자가 이제 좀더 염자가 퍼지지 않게 뭐 약이라도 처방 받아서 먹으면은 이제 형님, 저도 데드하다가 그런 적 있는데 근육 늘어지거나 놀래도 일주일은 갑니다. 어 그래서 나한테 운동을 좀 며칠 못할 거래. 그래가지고 속상했어. 그런 건 병원 가면 친절히 상담해 줍니다. 너네가 잘 알잖아 많이. 형, 그냥 지금 몸만 유지하고 팔뚝만 더 키워. 그렇게 하려면 하체도 해줘야 돼. 이해됐다 이해됐어.
아, 속상하더라. 운동을 못할 생각에. 운동을 하니까 나도 이제 방송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체력이 길어지는데. 아싸, 이 형 잘생겨서 꼴뵈기 싫었는데 남자 구실 못한 후 지랄하고 있네. 원래 못하고 살았는데. 야, 내 얼굴에 내 정도 나 정도 인기며 나 정도 인기를 갖고 있으면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여자가 바뀌어야 돼. 남회장 어제 발언 그런 거에 비 그거에 비하면 나는 아예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야. 아, 그렇게 바뀌어도 안 이상한 삶이야, 진짜 사실상. 아, 맞잖아. 저도 데드하다가 그랬는데 며칠 지나면 더 아픕니다. 마취 통증의학과 가서 프롤로주사라도 맞으세요. 심해지면 디스크 좁아집니다. 며칠 지나면요? 어제 어떤 양반이 애들한테 아프면 병원 가라드만 병원이 무섭노. 알았어. 뭐요? 무슨 주사요? 태기미님? 병원은 가지마. 돈 벌려고 시술 수술 시키려고. 이분한테 그 매니저 드릴 테니까 매체에서 적어주고 그 매니저가 그거 저장해놔줘. 프롤로 주사? 그러면은 모르겠다. 어찌됐든 병원 가면 알아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약간 의사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돈 받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의사분들 꽤 있잖아. 윤리 형님이 보기에 심각한 게 아니었으면 별거 아닐 겁니다. 키키키요. 근데 병원은 가라 그랬어. 심각해 보이진 않은 심각한 건 아닌데 나한테 걱정되게 존나 심각하다 이러겠냐.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모른다 해서 내일이 또 어떨지 모른대. 뭔 개소리야 차은우도. 하루 한 명씩은 안 만날 텐데. 아니 그렇게 해도 안 이상한 삶이라 하지. 그럼 갑자기 뭐 주제가 글로 가. 24시간이 안 지났어 나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근데 오늘 발생된 일이라서 24시간이 안 지났어. 그래서 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몰라. 가보긴 해볼게. 그래서 나 지도 혼자 못해요, 형. 이제 허리 그냥 진짜 나는 오늘 방송을 못할 수도 있을 줄 알았어. 허리가 다쳐가지고 큰일 났다. 일단 왜 때려놨냐면은. 일단 말은 해놔야지. 만약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못 움직이면 어떻게. 아니 막 진짜 만약에 병원 가야 될 상황이었으면은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지. 갑자기 허리 아픕니다 이러면 너희들이 납득을 못할 거 아니야. 나는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지. 근데 하잖아 그건. 근데 지금 하잖아. 근데 형 이 말은 하기 싫은데 허리는 그냥 쉬면 나. 아니니까 뚝뚝 소리가 났다니까 이 새끼야. 너 얘는 뭐 이렇게 공감이 없어. 아팠다고. 지금 내가 그 민정이한테 일제 제품 동전 파스 받아서 지금 붙여놔서 다행이지. 응급처치를 해놓은 상황이야 지금. 가서 남동이 주사 슛. 아 주사 맞아서 괜찮으면 난 좋지. 근데 허리에 맞는 건 무서워. 운동하면서 그러기도 하는 거지. 다 나오면 나 약한 허리 새끼 데드리프트로 다시 혼내주자. 근데 데드리프트 다시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노래 시키고 누워서 방송해라. 그거야말로 자동사냥인데 어떻게 하냐. 아 나 이게 지금 오늘 되게 조심해야 된대. 오늘 잘 막 이게 막 어떻게 허리를 잘못 쓰면은.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왜 가오를 잡으십니까. 오늘 내일 이제 좆될 수도 있다는 거야. 뭔지 알지 얘들아. 처음이라 무서워. 데이터가 없어. 허리는 지금부터 일자 유지하고 절대 구부리지 마. 그래 나 뭐 떨어진 것도 나 애들 다 시켜야 돼. 주워줘. 갖다 줘. 어쩔 수 없어 알지? 어차피 쓸 일이 없었다니. 나 오늘 방송 끝나고 쓸 생각이었는데 지금 못 써가지고 그게 걱정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휴 참 복받은 인간일세. 허리 아프다. 칭얼대는 걸 6천명이 들어준다. 당연히 복받은 거지. 하
허리 아껴 그러다 지팡순 된다. 그러려고 BJ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려고 인플루언서의 삶을 사는 거지. 사용하고 해라 그거 좀. 대신 욕도 6,000명한테 먹잖아. 그러니까 대신 욕 그러니까 걱정 그러니까 아, 나 의자를 뭘로 앉아야 되지? 민정이랑 사귀냐고? 사귀겠냐? 형님 허리에서 뚝뚝 소리 나시죠? 전 형님 방송 실수도 있다는 소리에 머리에서 뚝뚝 소리 납니다. 병신 같은 새끼. 자, 추천한 즐겨찾기 해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뭐 조금 허리가 아프다거나 막 이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워낙 운동을 해놔가지고 막 감흥이 없는데. 하리보 형님! 앉아서 할게, 앉아서. 아, 허리 못 움직였다. 아, 리보 형님 감사합니다. 전자는 또 안 나온다. 5,050개 이거. 이거 노래를 줄이던가 해봐. 이거 방법을 찾아왔어? 5,05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당연히 역팽 가능하죠 형님. 당연히 가능하죠. 아우 리보 다미. 다미는 따게 해주시겠죠? 내가 뭐 다른 거는 따이 타는 거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 뭐 옛날 BJ들 막 경쟁함 시청자 수 따이 이런 건 관심이 없어졌거든? 순위 그룹 하면서? 근데 요런 거는 아직도 관심이 있단 말이야. 아! 아니 제가 세연이 미치고 담이 미치라고요? 형님? 일부러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와 이건 좀 그러네. 아니 이건 좀 그런 이건 좀 그런데요? 리버현이 그렇게 안 봤는데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들려주시고 역팬도 받아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형님. 최고예요. 배너. 근데 여기 저거 돌아가는 거 하나 뭐지? 여기에 이거 하나 돌아가는 거 뭐지? 조블페이 말고 그 팬분이 했던 거 팬분이 했던 건 뭐지? 지니앤 위니 아직 살아 계시나 이분? 아 데스타 그나님? 아니 뭐 아니 방송을 좀 들려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아는 계시겠지, 그니까. 들려주시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아. 아. 잘 안 오시면은 이게 그냥 아프리카를 버렸다는 거면은 나도 배너를 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겜마톡 배너는 내가 말했잖아. 마인크래프트 할 때만 돌아간다. 게임 할 때만. 마인크래프트. 뭐 마톡이 근성푸드 많이 알렸지. 애들 다 전부 알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렇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빡 지금 텀블러가 300개가 있어. 298개가 있어. 내가 두 개 하고 298개를 어떻게 지금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냥
뭐 원가만 하고 남기면은 된다. 300개 하면 되겠지만은 막 지금 그래도 주주분들도 있었고 그냥 내가 원래 처음 100개는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있었는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순위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 바로 하게 하면 좋긴 한데 내일까지 이게 제가 다 정리를 해올게요. 내일까지. 그거 사이트도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죠? 트로피 관련? 트로피 관련은 그건 순위권 때다 발표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순위권 때 발표할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겹쳐서 얘기하는 게더 좋긴 해. 얘기가. 대충 스포한 거지. 사실 원래 순위권 때딱 그거 보여주려고 했었지. 이따 눈에 보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보여준 거지. 그리고 좀 채팅이 요즘에 그게 좀 있잖아. 그 빡세다. 채팅창으로 어제 조금 말이 많이 나왔잖아.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사실 내가 솔방하면은 봐봐. 채팅창이 빡세고 안 빡세 그런 걸나못 느껴. 내가 못 느끼면은 시청자들도 못 느낀단 말이야. 채팅을 칠 때. 내가 화나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우리가 채팅이 이상했던가 이것도 느끼는데 나는 항상 혼자 있을 때안 느껴. 근데 요즘에 채팅창이 빡세다는 거는 애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 그거야. 나도 얘들하고 행동을 할때 애들한테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그것 따라 약간 좀 빡세지는데 이게 연습주가 말 그대로 순위 그룹은 채팅창이 어깨 올라갔다. 나는 이것도 모르겠고 항상 시청자는 죄가 없어. 난 그건 확실해. 이간질들을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은 채팅창이 빡센 거는 연습주니까 그만큼 몰입을 하다 보니까 내 초점에 맞춰주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연습주니까 애들 점검할 때 내가 빡세게 보잖아. 억까도 하잖아. 억까 왜 해야 되냐? 억까 안 하면 뭐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막말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지. 안 따지고 들어가면은 나는 그냥 야, 영상 줘. 그거 볼게. 이런 느낌이랑 같아서 내가 춤을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냥 여기서는 봤을 때 그냥 깔건 까고 무조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올라가야지 순위권 때 얘네들이 나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몰입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채팅창 분위기는 이제 연습주니까 좀 빡세다는 거를 나는 좀더 애들한테 인지를 하고 있어라고 말하고 싶다. 애들 뭐 진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BJ가 방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청자가 어떻게 맞춰줘야 되는데, 막말로, 어? BJ가 하기 나름이지, 시청자가 분위기를 어떻게 맞춰줘야 돼, BJ한테. BJ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채팅창이 바뀌는데, 험악해, 채팅창이. 근데 이것도 유하게 만드는 것도 BJ 몫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채팅창이 빡세다고 얘기하는 거는 팬을 비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좀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내가 좀 컨디션 안 좋은 날엔 진행이 좀 원래 진행을 못 하지만 진행이 좀 부드러운 날도 있고 부드럽지 못한 날들이 더 많은데 좀 그거 못 하면 실수한 내 멘탈을 지켜주려고 사소해 사소해 넘기잖아. 예전에는 막 욕하고 저게 뭐냐 막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사소해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나도 보면서 멘탈이 좀안 나가. 채팅을 좀 그렇게 쳐주면. 그러니까 대신 약간 우리만의 그런 건 있어야 될것 같아. 좀 애들이 잘못하면은 그래 뭐 큐트하네 뭐 귀엽다 뭐 사소해 애들 잘못도 뭐 약간 요런 것들 그런 것도 약간 막 죽일 듯이 막 억양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약간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을 했어도 약간 뭐 사소해 사소해 뭐 이런 느낌 계속 멘트를 니들이 약간 좀못 정하구나 이런 건 내가 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할게 BJ들이 해야지 너희들이 또 따라오니까 이건 내가 할게 니들이 밀거 있으면 밀어도 되는데 이런 건난잘 이건 잘 못하겠다
나 불렀어? 내가 할게, 내가. 우리부터 채팅을 유쾌하게 선도해 나갈게. 아니야, 내가 선도할게.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선도하는 거야, 너희들을. 너희들이 나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도할 테니까. 아, 나도 빠무니처럼 약간 뭐 이렇게 밈 밀어지는 게 막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빠무니가 화 낼 때도 어흥 이러니까 어흥이 막 이렇게 밈이 되잖아. 아, 근데 그런 걸 잘 못해. 그런 게 별로 없어. 아니, 우리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따라와. 뭐 니들 어떻게? 아니야. 따라와. 이하도 아니야. 알아서 할게. 아, 알아서 하지 말고 내가 해볼게. 만들어 볼게. 뭔 말인지는 대충 이해했지? 똑같은 채팅을 쳐도 약간 이게 딱 눈살 찌푸려지게 받아들이냐? 아, 편하게 받아들이냐? 요 차이인데 요것만 바꿔주면 돼.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없어. 딱 그것만 해주면 애들이 덜 기죽을 듯?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가 연도별로 채팅창 문화가 매번 바뀌어. 내가 12년부터 했으니까 13년. 이게 어떤 연도는 막 이런 분위기고 막 그런 건 있어.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백은아, 은이타 이이아야. 아, 좋아, 좋아, 좋아. 연? 아, 냉가여의 사형님! 4320개 감사합니다. 형님,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허리를 못 움직여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는데,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가 다쳐가지고. 자, 일단, 사건,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사건 사고가 뭐냐면은 이게 뭐 들어보니까 화이트가 나한테 학수가 톡이 왔는데 술을 먹었다 그러고 배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던데. 너네 모르는 얘기야? 이거 안 큐트하네. 이건 안 큐트하지 얘들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는 안 큐트해도 되고 너네가 뭘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나랑 여기 와서 할 때 막 진짜 애들이 나는 이게 견딜 수 있는 채팅창 선이 있거든? 각자 BJ들마다 얘네들은 사실 이 채팅창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몇 년을 해왔지만. 노래팀을 잘못 본 거 아니야? 노래팀을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말을 너무 못해. 맞아, 내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이거 누가 딱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빠운이 들어와. 예, 회장님. 화이트 광고 끝나고 네, 스튜디오에 네. 배지 달린 옷이 발견됐대. 김미솔 예상. 맞아.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반가 어서 오고. 예. 오늘 보셨습니까 오늘? 그러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또 쉰 거 같지? 네? 아니었나요? 정상 갔나요? 아까 쉰 거 같은데? 병신 같은 씨 이빨. 땅굴을 팔까는 중. 아니. 나 이게 너무 짜증 나. 나 이게 좀 안. 나 이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 야, 왜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는가? 그냥 형 허리 다쳤어. 왜? 회장님이야?
어제 운동하시다 다치신 겁니까? 아 그래가지고 저는 또 공제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또 이거 또 누가 사고 쳤구만. 사고도 저, 쳤던데? 예. 그거를 이제 모르시고 계셨잖아요. 와 근데 너 목걸이 왜 안 했냐? 와 하지마 그럴 거면 아니 아니야 최고 주라니까 아니 저 할게요 그거 아니 오자마자 뭐, 아, 목걸이 안 할 거면 아 너리 아들이 아 나 못 일어 아 감사합니다 아, 형님 네, 고정하시죠 노래 안 나온다 이거 네. 아 목걸이를 그 주셨는데 왜 안 했냐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 뺐습니다 빼고 어제 샤워 아니 채무 줘 채무 아이고 그 짭이라면서 자 샤워하는데 괜히 아, 했다가 채무 주라고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안 할 거면 채무 줘 아니 채무 갖고 거예요. 싶었는데 왜 안 했어 네? 할 겁니다 배지 여기 있습니다 배지 아니 왜 그렇게 달고 싶은 데다 달아 여기 이런 데다 달아야지 정중하게 아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계속. 알았어 알았어 아 저 할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잘 다르라고 아 네 할게요 난 또... 내가 안 달아야 되겠다 아 나 오늘 다른 김에 달아야지 아 해가지고 자 오늘 봤는데 자, 장난 아닙니다. 그 소식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어. 아, 제가 그거 좀 이따 형님 이제... 요즘 배치 돌려막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 아 그러니까 그거 미친 거 아니야? 배치도 잃어버리고 됐습니다. 배치 잃어버리고 몰래 술 먹고 지각했는데 눈 감아주고 개판입니다 개판. 대단하다. 제가 오늘 그래가지고 다 처리했습니다. 회사 안 다녀봤지? 예.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떻게 합니다. 그런 얘기가 개판으로 나오잖아? 예. 너를 모가지쳐. 아니, 예, 진짜. 저, 그럼 뭐, 내가 어디 회사 대표 회장이 이런 얘기를 사장한테 보고받아. 개판이라고. 누가 보고합니까? 누가 보고하기는 그 선 이런 소리를 안 나오게 해야지. 아. 나 요즘에 유튜브로 경영 수업 받고 있어. 아, 경영의 조건,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네. 대표가 하는 방법, 회장들은 이럴 때 무엇을 하나? 아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저도 미안해 나도 안 다녀봤어. 그래 아 그래가지고 처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왔습니다. 뭐 어떻게? 오늘 있었던 일들, 애들이 저지른 만행 정리해왔습니다. 내가 널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저를 왜 정리하십니까? 아, 너무 잡음이 많아. 저요? 회사에. 회사에. 아니, 화를 목소리 왜 못 높이냐면 욱신욱신거려. 알겠습니다. 이제 고정하시죠. 회사에. 아니, 네. 네가 나한테 꼰지르면 어떡해. 제가 오늘 처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처리해? 내가 너 봤는데 네 빵변 하고 있더만 그건 재밌게 봤어. 어, 예. 빵변이나 하고 있더만. 아니, 아니 그래도 이게 왜냐? 공주님. 공주님. 아니 근데 오늘 또 이제 공주님들이 이제 또 숨 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대 다 한 다음에 그때 끝나면 조져야죠. 지금 조져야지 무슨 끝나면 조져. 아니 무슨 집행유예 기간 이런 게 있어? 아니. 또 이제 순위권 때 괜히 애들 막 그래가 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무슨 순위권 전에 왜 그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면 사고를 안 쳤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건 맞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걸 컨텐츠로 승화한다고 변호사를 해주고 있었어? 아니 어? 아니 걔네들이 하는데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하면 노잼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살렸죠 살려서 그걸 나한테 또 토스해준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일로 와봐 그러니까 니들 선에서 난 오늘 노래팀이 있지 네. 있었지 네. 근데 니들 선에서 너가 정리할 선에서 했으면은 갈구고 지랄하고 너가 했으면은 충분히 너만의 그게 나올 텐데 너는 또 토스해준다고 그지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그걸 저녁에 뭐가 있는지 봐봐 아 스케줄 그러니까 너 팬들이나 내 팬에서 너를 좋아하게 된 팬들 순위그룹 팬들은 너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약간 뭐 좀 그런 게 좀 있어 네가 딱 먹어야 될 거는 딱 먹고 뱉어줘야 될 건 뱉어주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지금 4개월을 했다? 근데 이게 너가 좀 그런 게 나는 패스만 하려고 하는데 영양가도 없어 사실 아 그래요? 어 그러니까 네 선에서 딱 그냥 네가 이인자 내가 없으면 안 키면 네가 회장이니까 회장 대신이니까 네가 그냥 네 선에서 탁탁 처리라고 안 되면은 이제 아 씨발 더 좀 줘봐 이래 내가 받으면 되는데 너무 그래 그냥 그러면서 아 난 이인자니까
어 존나 병신 같아. 아니 그냥 어시스트만 하려고 저 그거를 다 아니 어시스트가 영양가 없는 어시스트야. 아, 그래. 아니 아니 이거는 제 어시 어시가 아니에요. 감찰부 새끼들 어시예요 이거는. 아씨. 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처리하라. 아니 너가 아 앉아봐. 너가 아니 앉아봐. 너가 왜 사장인데 자꾸 왜 감찰 또 감찰부 탓입니다. 또 왜 자꾸 탓을 해? 아, 탓이 아니라. 제가 처리했어야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일로 와봐. 네. 형님 나 좀 꼰대 짓거리 좀 많이 할게요. 네. 자, 그냥 너를 자르면 되거든 사실? 네. 너의 그동안 한 게 내가 그건 안 되지. 맞죠. 네 발로 나가는 거 아닌데 내가 자르긴 좀 그렇고 그럼 잘 일이 없겠네요. 교육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봐봐. 딱 보면은 네. 네 손에서 딱 할 수 있는 네가 했으면 와 또 오히려 난 다른 거 하면 돼. 네 걱정인만 하면 돼 제발. 아 오케이. 아니, 그러면 이제 토스 이런 거 이제 생각 어시스트 하지 말고 볼대 앞에서 해적 기우. 그러니까 네 걱정을 해. 오케이. 네가 내 걱정을 하지 난 너 걱정을 안 해. 네. 이 차이야. 난 내 할 거를 찾아. 네. 너는 네 할 것도 찾고 내가 토스 해줄 것도 찾지. 네. 그러니까 네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넌 너 할 것만 찾아 사장으로서. 어? 그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그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나한테 오면 되지. 전체적 들어보면 알지오 키웃. 너 뜻은 알아. 좋아 뜻은 좋아. 예. 근데 그럼 네가 성장이 멈추잖아. 알겠습니다. 성장까지 막고 싶진 않고 찍을 때 쭉쭉 찍어주고 뭐 네가 해야 될 건 해. 그다음 내가 아 저 새끼 존나 못하네 하면 내가 오면 되고 나한테 내가. 잡으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좀 스토리 이렇게 토스하지 말고 내가 할 것만 하라. 어, 네 할 것만 해. 오케이. 뭐 토스해도 병신 같은 토스만 오는데. 아니. 알겠어. 나 이 말을 몇 번 하냐, 순아.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얘만 못 알아들어서 답답하면은 괜찮은데 누구까지 답답하냐? 첫 번째 팬들이 제일 존나 답답해하고 두 번째 순위 그룹 직원들이 답답해요. 얘가 사장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제가 다 처리할게요. 네. 오는 거는 그리고 아 이거는 토스해야겠다 하는 생각 판단하는 것만. 아니야. 아니 근데 회장님. 아 예. 아 근데 그때 그러셨잖습니까. 어 씨발 뭐 하는 게 없냐 사장이 돼가지고 좀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거 생각에 아 뭐든 토스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토스는 사장이 아 뭐 하는 거야 좀 뭐 좀 만들어라. 방금 맨날 혼나니까 겁먹은 강쥐 같네. 반응이 키우 키우. 에? 아니 무슨 아니 왜요? 그죠 이제 그리고 여기서 네가 막 못하면은 그냥 너를 욕할 거야. 아니 다른 애들이 못해도요? 아니 이걸 몇 번 알려줘야 돼. 근데 너랑 나랑 케미가 이렇게 맞다가 안 맞는 거는 왜 그럴까? 나는 공감이 좀 별로 안 돼.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러는데 너무 뭐라 해서 그런가? 아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난조. 제가 이상한 거 너무 까기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약간 이렇게 하면서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봤죠?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 분명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한 두 수 세 수부터 멀리 아니 애가 아니, 갔네 갔어. 아니 제가 마태가 갔습니다. 사실 내가 초반에가 더 지랄 맞았지 지금 오히려 더 안 지랄 맞는데. 아 이거다. 뭐? 너무 착해졌다. 원래는 이제 초반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야 나도 웃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너무 착해졌다. 너가 내가 나는 착해지는 게 막 좋게 말하지는 게 순환이 좋은 거고 예. 너 아. 그러면 제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어 저 너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옛날 조선 시대로 따지면 그 이거 뭐라 그래 무비 아니 이게 막 뭐라 그래 그 집만 집문 지키는 사람 문지기 마당새? 마당새인가? 돌새. 돌새. 야, 돌새 새끼 같아. 그냥 얘 마님 이러면서 꾸벅꾸벅 꾸벅꾸벅. 아,
그냥 아는 거 말이야. 진짜 회사가 안 진짜 회사가 되었지만은 회사 놀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놀이를 잘했단 말이야.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 난 찾고 있고. 너는 아유, 아 이거 그런가? 내가 뭐 진짜 뭐 내가 뭐 너 비방으로 너 존나 팼어? 아, 그건 아니죠. 아니 네가 그러니까 와봐. 아니 너 나는 이렇게 내가 살짝 장난친 게 너가 상처가 있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기가 죽어? 귀는 안 죽는데 그냥 몇, 아 솔직히 비방으로 약간 이렇게 어. 한 대씩 했지. 아, 이 새끼가 돌았나 이 생각 이 생각만 하지. 막 가끔가다 비방으로 뭐 기분 안 좋아. 일로와. 알았어. 딱 펄이 나오면은 주먹이 온다 1라운드만 해. 2라운드는 내가 져. 1라운드만 해. 1라운드 한 2분만 해보자. 아유, 존나 빡쳐. 제 손으로 어떻게 회장님을 죽입니까? 아니 제가 왜 그래. 아 너도 죽어 너도. 아 진짜 제 손으로 어떻게. 아 1라운드는 나도 할만해. 2라운드는 나도 솔직히 네. 체력이 안 되는데 네. 저도 아 진짜 약속해. 아닙니다. 1라운드만 해보자. 재밌게. 아 진짜 1라운드는 전 자신 있어요. 잘 친다고요? 저 죽는다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회장님 어떻게 OS 다르게 아무튼 아무튼 시원하게 그 경계선 깨자. 너가 너무 그거 얼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아 근데 솔직히 회사니까 그러지. 이렇게 또 모셔야 될 때 모시. 아 이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가 피부결이야. 아 아니 변화 내가 진짜 아니 우리네 남순아 방송하자. 아니 진짜로 짜증나는 게 아니 언제부터 너를 교육하고 있는 방송이 됐어. 그러니까 교육은 회장님이 하시는 거야. 빠우나 다미가 했던 컨텐츠처럼 그렇게 토스 좀 해라. 왜? 빵 사장은 악역할 때는 해줘야 하는데 너무 순하기만 해. 아 그건 성향이라 그럼 빵빵이 도라엠 예, 한번 생각해봤거든? 저거에 넣었어? 네. 근데 순한 거를 바꿀 순 없어. 내가 악역하는 게 맞아. 됐어. 어. 아무튼 내가 너무 이런 걸로 또 이렇게 피드백 했다 이거잖아. 그지? 앞으로 이렇게 할게. 잘했다. 바꿔볼게. 잘했다 하면은 제가 또 이제 칭찬 듣고 이렇게 또. 근데 나 재밌게 봤어 사실. 아 내가 바꿔볼게. 난 경험 데이터가 있어야 돼서 사실 네가 변호사 하면서 재밌게 보긴 했어. 아 그렇죠. 원래 그게 그것도 다 되는 거라니까요. 꽁트. 그러니까 채무란 티키타카. 맞아. 이게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약간 채무 밑에라고 생각해서 제가 걔를 빈틀었으니까 회장님하고 약간 이게 티키타카 편하게 생각한다. 약간 밑에 아니 원래 그래요. 좀 약간 밑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너무 요즘 잘하셔가지고 우러러 보고 있어서 그래요. 회장님 아 재밌게 봤어. 재밌게 네. 봤어. 내가 할 수 없는 법을 다 하잖아. 어 좋아. 잘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피곤한 거 없지? 아 예? 피곤한 거 없지? 아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오케이 비서 들어와. 비서. 아 회장님 저한테 시키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일정입니다. 광고 일정 그거 우리 26일 날 그 미팅했어. 어 알겠습니다. 비서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아 너야? 비서 예. 협학에서 온 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죠. 일 없으면 여기 와이라는겨. 보거나 날래 알아. 오늘 회장님 허리 나갔으니까 제대로 알아.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잠깐만. 내래 기분이 지금 매우 안 좋디. 왜 안 좋으셨나까? 왜 안 좋으십니까? 허리 깨. 네 면상을 보니? 아니, 기분 들었다 야. 왜 자꾸 얼굴 공격을 하셨나까? 허리도 개와. 본보가 연보갑니까? 우주를 심어놨나요? 광대에 광대에 핵이 들었답니다. 뭐? 광대에 핵이 들었습니다. 내래 이 북조사 핵무기를 무시하지 말라오. 날래하라. 알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네. 기다려. 알겠습니다. 아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예. 너 노래 등록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는 거야? 이유도 아시나요? 이유 아시잖아요. 하프니까 안 되죠. 하프가수여서 안 올려주는 겁니다 사실. 아니 왜 안 된다뇨 회장님.
정답을 알고 계시지 네, 않습니까? 정답을 알고 계시지. 시청자들이 이렇게 좀 몇백 개씩 이렇게 했잖아. 응. 몇백 개 이게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인지도가 있어야 돼. 거기 안에서 몇만 명 사람 해야 되잖아. 그 노래 이렇게 해 주는 거기 뭐라지? 사이트. 그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그건 당연하고. 네가 그때 뭐 추천 몇 개 넘으면 된다며. 몇 개 넘는 건 그거 기준이 없고 많이 받아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익이 형님이랑 이제 생일 축하 받다 연락해봤는데 태익이 형님도 내 노래도 한 곡도 안 실렸어. 그거 알아봐줄게.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야 회장님이 근데 또 얘 노래 등록하게 만들어주려고 연락도 하셨습니까? 네 연락도 하셨어요 회장님. 나 지코 형한테도 연락했는데 지코 형님 노래 해준 사람이 나 해준 거거든?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나 번호를 몰라가지고. 그 사람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연락 좀 주세요. 와 이건 진짜 스위스. 나 노래 역시 좀 스위스. 아 뿌띠당 마 맞아 이제 기억났다. 아 씨 뿌띠당 마인데. 오야 뭐야 야 아니, 올라간다! 아니 근데 작곡가가 달라서 모를걸? 맞네 나 번호 있네. 물어봐야겠다. 궁금해서 아니 궁금하잖아. 궁금하니까 MG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지. 여보세요? 예 잘 지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남순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세요. 저 방송 중인데 통화 괜찮으세요? 아 네네네. 아 근데 뭐지? 그 노래 등록 때문에 저가 그룹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오랫동안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노래 등록이 안 돼요. 시청자분들이랑 추천을 해도 노래방이요? 네네네 그거 하려면 좀 따로 있나요 뭐가? 그 돈을 내고 유로로 하는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보통은 이제 노래가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어야 그 노래방이 등록이 되거든요. 저도 노래 인지도는 없었잖아요. 아유 인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사이트에 이렇게 등록해서 추천으로 해서 이게 거기 이제 검토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인지도가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좀 그러면은 그 이제 네. 노래방 회사에서 알아서 하긴 하는데 아. 그렇지 않은 곡은 좀 기다리거나 사이트에서 등록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안 그러면 이제 유료로 이렇게 돈을 주고 비싼가요? 예? 비싼가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한 300 예서 한 500으로 알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아, 네네.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네. 또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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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에서 500. 우와, 300에서. 와우. 그냥 그 돈으로 앨범 하나 더 내면 괜찮지?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야, 그치. 야, 어차피 어중간 그거가 한번 더 내자. 히트곡으로. 네, 그냥 또 그런 진짜 유명 작곡가한테 네. 히트곡으로 해가지고 그걸 빵 떠뜨리는 거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로 아이디어야. 노래방 회사 전화하라고? 이제 끝나고 한번 전화해보자. 감사합니다. 전화해보자 같이. 전화해서 그냥 안녕하세요. 나는 약간 이런 게 이상한 오기가 있어. 약간 한다 하는데 나는 이게 왜 안 되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감사합니다. 얘 보면은 노래방밖에 안 떠올라. 아 노래방. 아 그 왜 등록이 안 됐을까? 존나 1차원적이라. 남순이 진짜 위리복제전다 안예술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 너 한 곡도 안 돼 있어? 한 곡도 안 돼 있어? 딱 한 곡 등록돼. 그거는 근데 슈스케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되어 있어? 딱 한 곡이요. 네 노래가 하나도 없었다며. 그거. 아니 그때 이후로 그 하나도 없었. 아 그 말이 아 되긴 돼 있어? 슈스케 때 아, 끝나고 뭐야, 나는 하나도 없다는 줄 알고 나는. 아 이 새끼가 왜. 딱 하나 있으면 딱 하나 OST. 근데 그게 이제 공중파 그 드라마 OST여가지고 등록이. 아 있긴 있어? 네네. 나는 없는. 그러니까. 나 없다는 줄 알았어. 아예 없는 줄 알았잖아. 뭐 다른 노래까지 이렇게 욕심 부리는 거네.
그러네. 그게 10년 전인. 10년 전? 네. 야 그냥 야, 좋은 노래 그냥 더 이제 유명 작곡가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빵 떠. 그래서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 궁금하니까. 네,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도와줬는데 이게 안 알아보면은 시청자분들 시간이 아까웠던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해, 녹음기 돌리는 거는 그냥 궁금해서 온 거고. 자 일단 가보자.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늘 낮에 이제 빵 사장이 이제 순익카드로 딱 한 팀에게 영천용화를 쏘겠다면서 제일 빠르게 연락을 한 사람에게 네, 영천용화 쏜다고 했거든요. 오후 1시에. 근데 이제 그걸 방풀하고 있던 남쪽맥이 백은하가 네, 가장 먼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한 세 번째 정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순이 힐은 입이 또 짧다. 가성비가 좋으면서 돈을 가장 적게 쓰면서 생색은 많이 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순이를 사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중간 점검의 결과를 보고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다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사주기로 했다가 네 연락을 했지만 너가 언변으로 해가지고 중간 점검 보고 나서 네네 소고기 먹방을 네 또 이제 또 순익카드에다 또 이제 제가 사장 아닙니까 노래팀 맡고 있어가지고 또 노래팀 애들 다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좀 몸보신 차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이제 앞으로는 빵훈이 칭찬만 하려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바뀌어보게. 그러면은 어떨까? 해보는 거야. 그럼 망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원래 근데 시행착오 다 해보는 해라. 아니 근데 애들 다 먹이고 하는 거 좋네. 소고기 잘 못 먹잖아. 아 맞아요. 그죠? 소고기 딱 이렇게 딱 기름칠 딱 되어줘야 또 몸이 또 건강해지거든요. 맞아 맞아. 이러다 내가 방송이 내가 질이 낮아지는 건 아니겠지?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나라면은 아니다. 그냥 죄송한데 쌍욕을 해주세요. 아니 그냥. 아니 나라면은 예. 소고기가 아니고. 예. 야. 아니, 이걸 진짜. 이렇게 쓸 생각을 했다. 아니. 네. 예. 좋다야. 좋다야. 좋아. 좋아. 야, 생각이 바뀌었어. 생각이 아니 좋아. 아니 소고기 좋아. 먹고 네. 싶잖아, 그지? 네, 소고기 좋아요. 좋아. 소 거기가 아니고 소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래. 네, 좋아. 믿습니다. 오케이. 다음. 형 이제 소고기 먹방이 유행할 거야. 큐큐. 다음. 네,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 3시부터 감찰팀에서. 취조실 신문이 있었습니다. 순위법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을 검거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빵 사장님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옆에서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때 불려간 사람이 퀸다미, 백은하, 강미나, 추랑이, 아니었을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김예솔까지. 그래서 좀 새로운 것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따 그거는 또 따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그래. 예솔아 오늘 무슨 일 있어? 느릿느릿하냐? 좀 빠딱빠딱해. 또 빨리 얘기할까요? 좀 빠딱빠딱해. 알겠습니다. 아까 못 들었어? 영양가 없으면 토스도 하지 말라고! 영양가 없으면 다 채워쳐 그냥! 아니 근데 왜 학수 최고시자 4342 근데 빵훈이는 왜 없어? 이게 그 개인 컨텐츠 할 때는 안 적고 다 같이 있을 때만 적었습니다. 이해됐어? 나 그 다음에 NS블랙이었는데요. 그 연습방송을 2시에 하고 나서 이제 회식으로 순익카드로 1등 순익카드로 소고기 회식을 했습니다. 아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네. 이거 취주실 한 거. 네. 이거 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혼 내야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 감찰 보고 그 따끼리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다 시켜놨습니다. 보관할 거 회장님. 이따가? 예. 제대로. 노래팀 하고. 예. 집합 시켜. 어? 화이트. 예. 알겠습니다. 화이트 12시부터 연습이라 그랬는데. 예. 1시간 뺏어도 되지.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까요? 응.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NS블랙 오늘 2시 연습방송하고 1등 순위카드로 소고기 회식을 했습니다. 근데 회식을 하고 진짜 결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됐습니다. 아, 진짜 한도 초과할 수도 있어. 그게 카드 준 게 이제 50만 원이 한도야. 아, 50만 원. 근데 이제 스파이의 소행으로 의심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쓰면은 내가 충전을 해줘야 돼. 그거 내가 말해놨는데 내가 학수한테만 말했었어. 오.
아니 하나는 100만 원짜리 아니야. 100만 원 너 얘, 100만 원 될 걸? 예. 아 얘 근데 100만 원하고 50만 원짜리 있는데 얘네들은? 예, 맞아요. 여기는 아, 그럼 아, 그, 그러네. 100만 원하고 60만 원짜리 있어요. 블랙팀 100만 원. 맞아. 기어 1등이랑 맞잖아. 예. 네. 전무랑. 예. 전무랑. 얘 전무가 아닌데 넘겨주지 않아. 부사장 부사장 60. 아 부사장 부사장 맞네. 근데 그거 말고 그 블랙팀 카드를 썼는데 오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일어난 상황이어가지고 불과 한 1시간 전쯤의 일이었습니다. 100만 카드가 안 됨? 아무튼 뭐 시행착오가 좀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에서 빨리 그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 카드 만드는 게 연락이 안 와서 주말 껴서 제가 월요일날 그냥 문을 부셔가지고 그 데스크를 부시고 거기서 때려 부시고 오겠습니다. 예. 네. 제가 신청을 해놨어요. 카드를, 네. 카드를 쓸 수 있게끔. 예. 그 기프티콘으로 대신 해놓은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지만 아무튼 스파이로 의심이 된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런 미션을 줬을까? 오, 이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렇게까지 약간? 진짜 번거로운 미션을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산다고 네. 한 다음에 카드 오류라. 아, 스파이가 회장님이네. 카드 안 되는 거 주셔가지고. 어? 오늘만 살아요? 아니야, 아니, 오늘 칭찬만 해주신데 오마하면 다 받아주실 거야? 아 오늘 그래서 그러는구나? 너 지금 발상이 너무 존나 독특해. 발상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1등 보통. 카드가 한도 초과된 거임. 아 네. 1등 순위 카드라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NS 화이트 나는 상윤님과 연습 방송이 오후 11시부터 있습니다. 야, 네? 그렇게 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부르셨는데 게스트가 있어가지고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다고 합니다. 화이트가 나 못 들었어. 이거 나 뭐 좀 하니라. 아, 개그원 오늘, 연습 방송 네. 오늘? 예, 11시부터 있다고 합니다. 상윤이가 나온다고? 와, 근데 개쩐다. 상윤이 누가 섭외했대? 킨다메 아니겠습니까? 어! 나가리 데스 내일이라고 합니다. 에이! 난다 그래! 스미마셍! 스코이! 바가로 바가로 이서! 이서! 씨발 몇 개 나라라는 거야? 이서 나가리다! 이서 나가리다! 나가리다! 아니 너 잘한.. 요즘에 예슬아 예? 잘한다 해주니까 조금 하나씩 자꾸 틀리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사소해 예슬이 나한다요. 일로 와. 그만해 자꾸 나도 받아야 될 것 같잖아. 그만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순위는 이제 오늘 중간 점검이 끝난 후에 잠깐 좀 합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영천 영화를 또 사준다고 하시면 또 갔다가 연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다. 오케이. 엔리스티 연습 방송. 오케이 중간 점검. 이게 너네가 목이 아니 그 뭐지? 엔소울에서 엔소울 때문에 밀린 거다. 세님 개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오늘 너희 팀이 하는 건데 맞죠. 예. 둘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건 중간 점검을 하는 건데 여기서 너네가 또 어떻게 잘 관리했을지 이제 봐야지. 목 관리. 예 맞습니다. 밖에 들어가 보니까 나가 보니까 목이 애들이 막간 애들이 많던데. 맞습니다. 순일은 조금 큰일 났는데 후디만 목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목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뭐가? 아, 뭐 봐야지 뭐. 내가 노래팀을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본 결과 항상 손이 목이 안 좋은 경우가 좀 많거든. 네. 댄스보다. 네. 노래 감자 인원이
그러니까 감찰팀 두 명을 더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러면 투입을 시켜야 돼. 어. 네. 미케시가 이런 목상 때문에 원래 감찰로 빠지고 예. 뭔가 이게 투입이 맞아, 돼야 맞아. 되는데 이런 게 좀 있어. 이게 그럼 순위권 당일날 시청자들도 이해하고 보지만은 우리가 3주를 날려먹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3주를 날려먹는 거라서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두 명?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네. 해보고 있는 거야. 약간 축구 동부처럼 이게 좀 그 2군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투입하는 것으로. 2군 아니고 똑같은 1군인데 그게 아프면은 당연히 교체해야지. 네 좋다. 아 27일 날 또 이제 오디션 보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 백은하부터 들어오라 그래. 엔솔 아 백은하만? 백은하 얘기할 게 있어. 아 예 그러면 저 나가 있을까요? 예. 야 그날 남쪽 맥이 아 또 이제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형님들.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미케시가 그 말도 못하고 그 바디 랭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왔냐? 네. 야 자신 있어? 왜 이렇게 표정이 왜 이래? 야 오늘 너네 끝났다 너네. 오늘 또 회장님 그 허리 나가가지고 지금 신경 예민한데 오늘 니네 수염이라도 그릴까요? 야 장난하러 왔어? 오늘 끝났어 너네. 어? 아까 나 혼나는 거 못 봤냐? 어? 지금 회장님 장난 아니야 오늘. 그니까요. 어? 너네 목 안녕하십니까? 목사한테 어때 목사한테? 저는 뭐 똑같습니다 항상. 아 너 말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나는 좀 괜찮던데요. 근데 엔소울은 좀 괜찮지 않아? 네. 그냥 확실히 이겨버려가지고 순위에 그냥 묻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쟤네들은 뭐 목관리 지들이 안 한 거기 때문에 오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 배치 어디 갔어? 올라와 가까이 와. 집에. 어? 집에 그 옷 어딘가에. 아 맞다. 배지를 잃어버렸대요? 집에 옷 어딘가에? 네 죄송합니다. 배지를 아예 없어졌다며. 그래서 아까 저한테 배지를 산다고 하더라고요. 200만 원에. 제 배지를. 야 그럼 내가 팔게. 아 제가 팔게. 지랄하고 자 190, 180, 170, 150 밖에. 140. 130 없으니까? 콜. 오케이, 129. 콜. 120. 아, 129? 100. 오케이. 아, 진짜 100.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땅땅땅! 50. 50? 바로 50. 50, 난 많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유쾌하게 네. 풀어주면 되지? 네. 아니다. 야. 이 배지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나는 백. 이? 오 상인님 저 쪽지 보내주세요. 와 얘 진짜 야 이건 아니잖아. 야, 네 아니죠. 아니 배지를 잃어버렸다는 거는 뭐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 뭐 돈 많이 벌었어? 아니요. 그만해 될 것 같. 뭐 어떻게 그리 배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지?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니까요가 아니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 베를라 콘서트 만들어버리시죠. 하고 나서 오. 뭐라고? 네, 그 베를라 콘서트 하고 나서 약간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옷을 아무데다가 던져놨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빼갔네. 네. 옷을 아무데다 던져놨는데 오늘도 이렇게 찾다가 급하게 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바로 오느라 또 못 찾았습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아 집에는 있어? 네. 무조건? 네. 무조건. 와, 무조건? 네. 존나 알바한다. 손 들어. 와. 네. 존나 알바도 무조건 아, 있으면 그래. 찾아오고 왔어야 되잖아. 그래. 근데 또 지각을 하니까. 어? 좀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 오늘 이게 발생된 사건이었어? 배치가? 네. 아니 잃어버린 건 어제. 얼마? 어제? 네. 아 그 잃어버린 거 안지는 어제. 어제? 네. 몇 시간 된? 몇 시간 지났는데? 어제니까 모르겠는데요. 아, 네. 아는 게 뭐야? 아는 거 회장님이랑.
아니 배지는 한정판으로 만들어줬잖아. 맞아요. 한정판. 지금 내 배지도 한 두 개 잃어버렸어. 나 원래 세 개씩 세 개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 하나 잃어버렸어 하나. 그러니까 가져간다니까 애들이 다. 이게 이거 그 개념이 없어 애들이. 어? 근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찾아내겠습니다. 있어요 집에 진짜로. 제가 내일 쉬니까 내일 그 샅샅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뺐지. 그 지금 안 못 차고 온 거야? 어? 왜 하나밖에 없어 근데? 네 네 개 다 시청자 나눠줬지? 예, 두 두 개 나눠줘. 주주분들 드렸지? 세 개 있는데. 그래? 예, 세 개. 사실래요? 세 개. 저는 뭐 주주님들 안 주면 진지하게 처먹어라. 일단은 죄송합니다. 배지를 찾으면 찾은다는 거죠 확실히? 네. 못 찾으면은. 저는 끝이지. 아니 배지가 없는 건 맨날 맨날 올 때마다 2만 원씩 내야 돼요. 개꿀이지 우리는. 못 찾으면. 어. 아. 근데 배지가 없어지면 뭐 야. 어떻게 하려고 했어? 야. 그나야 일더 키우지 말고 없다고 말해. 없어지면은. 집에 없어. 아니 지 있어요. 진짜 집에 있어요. 없어졌으면. 네. 나한테 50만 원 사라. 아.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죠, 여러분들? 아, 진짜! 아, 이건 아니죠. 이건 화낼 때, 같습니다. 이렇게 화낼 때 화내주셔야죠, 회장님. 아니, 이때잖아. 아니요. 근데 있어요, 근데 집에. 아, 진짜 확실해? 일단, 오늘 못했지? 응. 2만원. 네, 그, 냈어요. 2만원. 아까 4만원 내라 그래가지고 4만원 냈어요. 왜? 4만원 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뭐. 그랬어요. 내가 뭔지 나한테 그래! 아까 4만원 내라 했잖아요! 야 김엑스가 그랬지 나한테 그래! 아니야 4만원 내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아까 4만원 냈어? 네! 그럼 2만원 돌려받아. 오 예? 오 2만원 하면 돼. 아 두 배 이벤트? 네 2배 그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아 잃어버렸으니까? 아 찾으면 되지. 찾으면 되지. 뭐 난 그게 억간하고 싶지 않고 못 찾으면은 네 10배네. 20만원. 네.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못 찾으면 내려 일단. 찾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찾아놓고 2만원 하고. 네. 이따 나 이거 안 차도 되니까 너가 이거 차고 있어. 네? 가져가지 마. 일단 내려놓고 가. 아니 애들 계속 엇갈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야 이건 뭐냐면 회장님이 가져가라는 거야. 네? 진짜입니까? 50만원 입금하면 되니까. 50만원 아까 손기자 50만원 드리면 나 알았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일단 차고 스위치. 있고 아 내려놔 그거 나 주고 가 알았지? 네. 아, 죽이려다가 참았다 내가. 죽이려니요? 죽이려다가 아, 참았다. 언니가 죽이려니지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놀이팀 다 들어와 이제.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라! 의자랑 세트 형 이거 아 제가 세트 할게요. 어. 아니 난 제가 할게요. 그 내 거야 이거. 네? 그치? 네 거야? 아 네 거야? 어. 아 줘. 니네 충전 아 일단 다 들어오면 얘기해야 되겠다. 저 2번. 아, 하나만 끼면 된다니까? 네, 그럼 그걸로 할게요. 6번. 여러분 6번입니다. 다들 앉아. 약간 지식거리던데? 너무 이렇게 하나로. 그럼 두 개로 할까요? 2번, 6번으로 갈까? 저 2번, 6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랑. 저는 2번. 2번, 6번입니다. 의자 저쪽으로 넣어줘. 여기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해와 밖에서 yep. 와가지고 앉으면 되는데 너무 잘 된다. 정신 사나 지그재그 지그재그 어? 나 또 가운데네 어쩌다 보니
안 보인다. 누가 안 보일까? 아, 슬. 저 헷갈려? 됐다. 어떻게 하면 더 보일까? 좀 더 조금씩 가면 됩니다. 왜 사장님 오죠? 아, 사장님 여자가 아, 치워버리니? 또 오늘 중간 점검. 네. 목 안 좋은 사람 손. 얼마나 안 좋아?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다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그 정도 못 하겠는데? 응? 안예슬이 대신 얘기해. 팀장이 얘기해야지. 일단은 순일 엔소홀대로 앉은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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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아, 맞네. 네. 맞네. 이렇게. 기역 니은으로 앉았습니다. 일단은 미켓 언니가 목 상태가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노래를 하는 걸 들어보면 와 목이 안 좋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아유 멍청한 것. 중간에 비우고 뒤에 둘씩 앉으면 되잖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래. 아 대충 앉아 대충 앉아. 네. 그래. 뭐 얘기 다시 뭐라고? 네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목이 진짜 좀 안 좋구나라는 게 딱 느껴지는. 수준이긴 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인데 네. 가능해? 사실 오늘 중간 점검 하고 나서 완벽히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얘기는 나눈 상태입니다. 지금 돌아왔잖아. 이틀 뒤면 돌아오지 않아? 그럴 것 같긴 한데. 한데 연습이 네. 네. 이제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지금 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또 확실히 돌아올지 않나. 이거 절대 안 돌아와. 절대 안 돌아. 너 해도. 근데 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왜 세상이 억가당하냐. 아, 절대 안 돌아. 네 하나가 문제 아니라 순위권이 문제야. 그지? 그지? 왜요? 너가 못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 순위권에. 아, 네네네. 근데 순위권이 이제 무대가 이제 안 좋아진다는 네. 거지. 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이틀 뒤면은? 노래 인재 개건으로 해도 이게 개건으로 해도 근데 좀 몰입이 적단 말이야. 파트는 다 정해졌잖아, 그치? 네. 그 파트만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렇긴 해요. 강훈아, 너 할 거 없잖아. 예. 제가 그 고음 여자 키로 할까요? 제가 여장을 한 다음에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여자 키 순일 아예 힐도 신고 갈? 허리 아픈 거를 다행으로 여기. 아 일단 안 되긴 안 되겠네. 저도 또 걱정되는 게 순위권 한 후에 더 안 좋아질까 봐 또 걱정돼요. 누가? 이케 언니가. 그러니까. 또 무리했다가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함으로써 이제 목을 진짜 더 막 한 달 동안 막 못 부를 수도 있잖아 더. 맞아 맞아. 아예 성대 결절이 확 와버리면 이제 그때는 답이 더 없는 거고. 맞아. 근데 이걸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서 더 봐. 무리수 한번 걸어보자. 대처 안 돼요. 대처 안 되고 개건도 안 되고 무리수 걸어보자. 그냥 네가 목 관리하면 되지. 그지? 네. 해서 뭐 무대가 깔끔하게 안 나와도 이 스토리는 어떻게 뺄 수가 없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너가 많이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말을 해. 그러니까 네 건강을 너가 생각해야 되잖아. 네네. 나는 무대를 생각 방송을 생각해야 되고 네네.
너 하나를 생각할 수가 없어. 네. 너가 여기서 기죽지도 말고 아 근데 여기서는 아 제가 목이 이틀 지면 이게 네 상태를 네가 알고 그 다음에 목을 질러도 그 다음에 후유증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네. 너 판단을 일단 맡길게. 네. 어떻게 하고 싶어? 오늘하고 내일 쉬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거? 네. 아 근데 이게 퀄리티가 떨어질까 봐 그것도. 그래 그럼 일단은 퀄리티는 좀 떨어져도 후디가 할 수 있잖아. 네. 어 아니야? 아 제가 있어서 밸런스가 맞아 보인다는 건가요? 아 네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언니 파트를요? 어. 후디예요. 잠깐만. 그럼 제가 왜 있는 거야 팀으로? 맞아. 아니 해서 다 해줄 수 있나? 그러면? 예슬이가 후디한테 입에서 똥을 싼다 그럽니다. 노래하는데 아직도 잘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슬이가 해줄 수 있어? 제가 일단은 미켄 언니 파트가 없으면은 없는 대로 다시 파트를 일단 짜놓긴 했거든요. 플랜 B로. 네 근데 사실 미켄 언니랑 듀엣으로 하나 더 준비하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골치 아프기는 합니다. 솔로 하나는 솔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등을 두드겨 지금 무대를 망치려는 사람한테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하고 기대치는 비슷하군요. 키우 어디 누가 긴급 투입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아무튼 자 해보자. 네. 이 미켓이가 아파서 이제 엔소울이 밸런스가 좀 맞아질 것 같은데. 네? 에? 뭐라고요? 소리예요. 아 참. 여기 장난하니 미쳤다 들어. 아니 이제 엔소울이 순위 1위 한 명 뭐야 아프니까 코어가. 너희가 밸런스 좀 맞아지지 않았어? 아 그럼 맞아줘요. 맨날 찌발렸잖아. 신나해. 아 찌발린 건 사실이잖아 데이터로. 왜? 아니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치? 저희가 찌발렸어요. 네. 네. 이제 더 잘하면 돼요. 밸런스가 이제 좀 맞겠네. 네. 그래서 좀 밸런스. 예. 야 누가 너희 집에 최근에 엔소리 누가 간 적 있어? 뭐 너 아프기 전에? 많이 없어요. 밥을 같이 먹었다든가? 어? 암살. 없다고 그러네. 생각해. 그러네.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독사. 혹시 모른다. 어? 뭐 있나? 그때 우리 집에서 같이 방송했잖아요. 어? 무슨 소리인가 그거 하모니 때예요. 아 맞네. 예.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하모니 때 전 수미코 때 만난 거예요. 그때 내가 아팠어. 감기가 있었잖아. 그때 내가 감기였어. 나 그러니까 신났네. 얘네 그런 거 몰라요. 얘네 뭐 공부해도 뭐 알려줘도 몰라. 등신 같은 것도. 진짜 몰라. 어? 열심히 할게요. 무슨 열심히? 저예요. 알려주면 열심히 할게요. 여기가 학교냐고. 아니에요. 회사예요. 못하면 잘리는 거야. 맞아요. 야, 니네 이렇게 귀여운 척하지 마. 하나도 안 귀여우니까. 너도. 트로피. 우와! 예쁘다. 이번 순위 콘 1등. 그래. 영광하다. 너무 명예롭다. 이거 그러면은 팀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팀장이. 너무 예쁘다. 너무 영우다. 다이아몬드다. 근데 만약에 지분을 넘어서서 팀장이 된다. 그럼 팀장이 그 팀장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와. 영롱하다. 다이아몬드가 있어. 해지양, 에네스 남수. 가고 싶다. 이거 너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읽어봐. The winner of Suni concert 6래요. 여섯 번째 콘서트. 왜? 야, 일로 와봐. 영훈아 나와봐. 나와봐. 좀 더 우리도 알아봐. 이거 읽어봐. 이거 뭐라고요?
In celebration of our 60th concert in 2023, we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and dedication. We appreciate your effort and hard work to show a quality performance. It has been an honor to work with you. With you. 야, 너 이 정도면은 I love you. 우리가 나중에 해외 가면은 네가 수상해. 네가 아, 그 정도 할 수 있어. 멋있다, 근데. 외교관을 섹시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뭐 이렇게 잘해. 섹시하다, 섹시해. 섹시. 촉촉하다. 섹시하다. 영화할 때 그거 한 번씩 후디도 한 번씩 입으시죠. 후디도 한 번. 기회를 주세요. 후디, 아, 영국식 발음. 얘도 영어 영문학과입니다. 저도 진짜? 잘 모르는. 아, 후디야. 영국식 발음으로 저해 주세요. 출동. 순이 콘서트. In celebration of our 6th Sunny concert in 2023, we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and dedication. 저 할머니. 야, 이거 와칸다족 아니야? 외국 할머니. 어, 그 지하철 탈 때 나오는 그 사람. 아, 지퍼박박시에 그거요. 홍대니고. 상장래. 어, 깜짝이야. 와. 자, 아무튼 이거고. 멋있다. 멋있다. 야! 오디 말자 형님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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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